최재천은 남성 동성애에 대한 가설을 소개합니다. 최재천에 따르면 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으며 가장 인기를 끌었던 가설입니다. 최재천은 이 가설이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검증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탄합니다. 사냥 채집 사회에서 성인 남자들 모두가 사냥하러 나가면 다른 부족에서 침략해서 여자를 납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들 중 일부가 마을에 남아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쌈박한 해결책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힘이 세서 침략자로부터 여자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섹스를 할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가설이 학계에서 인기를 크게 끌었다는 최재천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최재천은 이 가설이 그럴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화과학 초보자가 보기에 그럴듯하다는 뜻이라면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맥을 볼 때 전문 진화학자가 진지하게 고려할 만큼 그럴듯한 가설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1966년에 조지 윌리엄스의 적응과 자연선택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집단선택론이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 성경처럼 떠받드는 책이며 여전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전중환 교수가 번역했으니까 완전 개판 번역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일반인이 재미있게 읽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최재천은 다른 동영상에서 조지 윌리엄스나 리처드 도킨스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집단선택론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재천이 소개한 가설은 집단선택에 의존합니다. 부족사회에서 여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개인은 남 좋은 일만 하는 남자로 보입니다. 침략자들로부터 여자들을 지키는데 정작 자신은 그 여자들하고 섹스를 전혀 안 합니다. 집단선택론자들은 부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행태가 진화하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개체선택론자들은 그런 주장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하는 개체는 제대로 번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는 일개미의 일종인 병장개미를 닮았습니다. 일개미는 스스로 번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얼핏 보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개미의 번식 체제는 매우 다릅니다. 개미의 경우 호뚜 배수성이라는 독특한 번식 체제 때문에 번식하지 않는 개체가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호뚜 배수성이 아닌 흰개미의 경우에도 번식하지 않는 일꾼 개체가 진화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흰개미의 군락도 아주 가까운 친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선택을 배제하더라도 친족 선택만으로 많은 것들이 설명됩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들을 위해 아주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개미 또는 흰개미 군락 전체를 한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인간 부족은 아주 가까운 친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족 구성원들 중 대다수는 나이 가까운 친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족 사회에서 여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제대로 복제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섹스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병장개미와는 달리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이성애자만큼이나 섹스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 지킴이 가설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최재천 교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정말로 집단 선택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면 부족사회에서 여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가 진화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가설이 학술적으로 그럴듯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자신이 집단 선택론자라고 커밍아웃 하십시오.